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홍원왕 에이스 낚시 우리호입니다. 아들님이랑 같이 왔어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들, 너 혼자 먹냐 이 차샤? 먹을 수 있잖아. 어디서? 어디서? 아빠 어떻게 먹어야 돼? 아빠 이거 삼각김밥 어떻게 먹는지 몰라. 아니 아닐까 봐 사한 것도. 어. 들고 있어. 이거를 아빠 혼자 했을 때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 놔주고. 예, 오늘 일정은 네, 12시 5분 불대를 보려야 15, 12시 반 4시 네, 6시 예정입니다. 네. 오 벌써 나왔어. 자, 지렁이 한 마리 꺼내서 성태가 키우세요. 네? 어? 저를 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 덜 잘렸어. 덜 잘라야 되나? 어, 자, 쭉쭉 마셔라. 어, 다 마셔. 로드는 바낙스 레전드 라이트 지깅,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원줄은 마캅사 0.85, 그리고 채비는 에이스 낚시에서 판매하시는 자작 채비이신 것 같아요. 자작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호 선장님이 설계하셨다고 하시는데 미니 외수질 채비입니다. 외수질 채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작죠. 그리고 싱컨 봉돌은 40포, 오늘 7물 살이니까 작년에 입질 있으면 슬쩍 들어가지고 유혹해서 잡았어. 아, 부족했었는데. 진짜? 근데 들어간다. 저는 백조기 낚시가 좀 재미있어 하는 편입니다. 제 성향상. 뭐야? 작은 놈이다. 첫 수. 오, 나왔어. 어. 오.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첫수 올라왔어요. 나도 했는데. 어, 그래? 아니에요. 저. 오, 꾹꾹. 꾸아. 꾸아. 올해는 바로 아이스박스로 직행. 불에가 좀 불러져가지고 방생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후두둑하면 팍챔질하면 안 되고 쭉 위로 올리면서 유혹을 해야 돼. 자, 아빠 첫수 맛했어. 그렇지, 그거거든. 야, 이거 사이즈 좀 된다. 네, 풀렀습니다. 쭉쭉 감아. 선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한 거야? 응. 어, 쭉쭉 감아. 릴링 좋고. 야, 잡으셨어. 우리 아들 잡았어. 쳤어. 오우, 크다. 요요요. 요, 사이즈 좋다. 뺄 수 있어?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뒤에 의자에 앉아서. 그렇지. 여기. 그래. 오, 도망간다. 오! 야. 오마이갓. 그러니까 아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채비를 너무 감지 말고 거기다 감아놓고 했어야지. 아, 진짜? 땅에 함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야. 아, 금방. 야, 너 되게 컸어, 엄마. 네 반찬인데. 아들, 바닥에서 콩콩. 아이. 입질은 오는데 안 먹는다. 호태야, 바닥에서 콩콩. 아, 이번엔 잡았어. 어? 아, 이번에 너무 훅 하고 들어왔어. 어, 입질 잘 온다. 새벽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 어우, 시절 좋아. 나 애들이 털어 갔나? 응? 털어 간다고? 털어 갔냐? 전달해 줘라. 지렁이. 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지렁이를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 조과 많이 차이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 예, 주저하지 마시고 선정하시고 물어보세요. 좋으소. 아, 얘들이 확 삼킨다, 상태야. 어. 어, 그럴 때도 있고, 꿀꺽 그냥 삼켜. 아빠 지금
이거 잡은 거 그거 통째로 삼켜갖고 반을 잘 빼니까 지렁이 그대로 있었어. 그거 다시 넣었어. 투둑하면 투둑하자마자 천천히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혔어 이거. 잡혔어. 네, 처음에 좀 잡아와야 돼. 너무 천천히 한다 릴링. 너무 빨리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늦게 해도 안 돼. 떨어졌나? 잡혔어. 아까보다 오! 요! 3자는 되겠네, 3자! 오! 오, 됐다! 오! 자, 사진 하나 찍을게요. 오! 그렇지. 아주 잘하네. 아까도 그렇게 쓴 되는 건데. 오,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크지? 와, 사장님, 그, 제사상에 넣어줘야 되겠네. 오! 또, 야, 너 이한 타서 놓칠 뻔 했다. 아빠 두 마리 잡았어. 히트! 크다, 크다. 저도 한 마리 히트. 오, 큰 거? 백조기 주제에 박아요. 오, 사이즈 좋다. 요, 씨. 폰트야, 우리 작년에 왔을 때보다 사이즈 훨씬 좋다. 어? 이, 어? 새우 먹었다. 아, 쏙.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쏙도 먹고, 우리 먹이가 풍부한가? 아빠 공짜 낚시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저거, 미끼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잡았어. 입질이 송태야, 바닥에서 유혹해갖고 할 필요 없어. 오, 후드도 오면, 그렇지, 확 참질해버려, 그냥. 어우, 되게 재밌지 않냐, 이거? 자, 이거 뭐, 아빠가 확 참질했어, 그냥. 야, 보리멸이네. 안 되는 거야. 야, 보리멸 맛있어. 뺄 수 있어? 보리멸이다. 어, 보리멸 입질 당차다. 이거 되게 소소한 손맛이 되게 좋지 않니? 이게 진정한 생활 낚시야. 여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더 띄워봐요. 자, 올려보세요. 포인트 바꿔드릴게요. 야, 저 좋아. 아니, 뭐. 야, 그걸. 야, 이걸. 줘봐. 줘봐. 아이고, 야. 야, 이거 쭈꾸미 아니다. 낙지다. 낙지. 이상한 게 뭐네. 야, 니가 아무 집에 가, 낙지야. 아이고, 낙지네, 낙지. 어우, 귀여워. 야, 자, 방생하겠습니다. 와, 낙지 잡았어. 저런 거 먹으려고 백조기가 들어왔구나. 아니 어떻게 백조기 낚시나 다 먹을 것 같은데 그거. 아이고 합니다. 낚여 보세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아빠 어디서 잡았어? 그냥 세게 하고 중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중간. 작다. 할아버지랑 엉켰어? 여봐, 어르신 제가 볼게. 근데 살 좋은 사람끼리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은 포인트를 노리고 있거든. 아, 아까도 둘이 똑같이 잡아내던데. 차이가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갖고 있어. 오, 큰일 났다, 이거. 와. 아, 이거. 지금 구멍이 잘 안 들어간다. 구멍이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 구멍 바로 위에? 어 봐봐 아이쿠 아니 나 저를? 좀 잘 해봐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되겠어? 해봐야지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했어? 어 잘한다 다 했어? 풀려봐야지 이제 그 매듭의 중요성을 알겠지 수시로 연습해야 돼. 나일론도 연습했다가 합사출도 연습했다가 합사가 나일론보다 훨씬 어렵지? 낚시꾼은 쉽지 않은 거야. 호호, 오, 오랜만이야. 그래, 할아버지 입질 오면 너한테도 입질 온다니까. 크다 이거. 크다. 3자는 안 돼도 진짜 23, 5 되겠는데? 아빠도 한 마리 잡아보자 이 짜샤 아빠 거 잡지 말고 오 그래 훌륭해 아빠보다 낫다 아빠 아니 왜 하필 맨날 아빠냐고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네 아니 아니야 그 정도면 절대 안 흘려 그렇지 주둥이 잡고 해도 되고 몸통 잡고 해도 되고 그래 23 정도 되겠다 선태야 어 후킹 제대로 했어 그래 잘 묶었네 아까 막 한숨 쉬더니 막 언제 아빠가 한숨 줘? 아까 매듭 먹었어 아이 그 아빠 원줄이 20m 날라갔으니까 그런 거지 내 매듭 보고 한숨 쉬나? 아니야 아빠 원줄 날라갔으니까 그런 거지 마 또? 후두둑해? 세게 챔질하면 안 되지 너 아까 어떻게 했냐? 슬쩍? 이렇게? 그건 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만세? 네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될게요 네? 자네는 누가 낚시 가르쳐줬어 아빠도 자세가 딱 제대로 배웠다 FM으로 배웠다 아이, 오늘 성태보다만 많이 잡으면 되겠다 자 켜보세요 아, 챔질 안 하셔도 되는구나. 예. 조기 대가리를 때리셨어요, 봉돌로. 자, 아빠 한 마리 왔다. 아. 오케이.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빠도 조기 좋아해. 야, 이거 씨야 괜찮다. 오, 맛있겠다. 이 정도면 뭐. 아이, 마. 아이씨, 왜 그런 소리 해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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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내봤어? 우리 애들도 한 마리 해야지. 아 아깝다 채비를 털렸네 털렸어? 입질 않는데? 응 아빠가 해줄게 이거 성태가 낚시하고 있어 어 나 진짜 되게 큰 놈이었어 에이 그거 봐 매듭의 중요성이야 그게 지렁이 안 드시면 나중에 고기 대신 지렁이 싸가지고 와 너 미끼 좋다 저 아빠가 다뤄준 거 아니야? 에이씨 유속이 딱 좋네 네, 시작해보세요 장대다 힘새가 보니까 어? 백족인가? 어 뭐야 어 아니네? 어 백족이다 그러면 오 잡네 그래도 오빠 아예 못 잡았으면서 그러게 야 괜찮다 야 잡았다 야 아빠는 못 잡는데 왜 나도 저만 잡으면 안 되는데 와, 오, 괜찮아요.
20이다 20. 야 25. 오빠는 아예 못 잡고. 야 이거 왔는데. 여기 두 끼를 먹겠다 이거. 어? 어 여기저기 막 나와요. 후미에도 나오고. 장갑을 껴. 김태. 그럴 새가 어딨어 엄마 지금 고기 다 오는데. 거기서 아빠 추월 당하지 않았냐? 아씨. 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될게요. 예, 구간이 짧아요. 아 아빠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잡아. 뜰 때 떠라. 예 여기는 유형의 크게 달면 이렇게 얼굴 끼었어. 작게 달면 작은 건 안 먹습니다. 작게 달면 작은 건 안 문대. 야 날씨 이 정도인데 쭈꾸미면 아빠 한 400마리 잡겠다. 날이 장판이면서 무더위네요. 잡았어. 한 마리 왔어. 아들 와 짜식 일부러 안 쳐다보는 거 봐. 아 진짜. 잡아도 장대리 잡고. 여러분 장대 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어, 오, 잠시만요. 가시 있습니다. 가시. 그러니까. 예. 오, 오, 오. 예. 손가락이 더러워가지고. 예. 바닷가 틀어집니다. 오! 장대 아니야? 몰라. 에이, 장대네. 아빠 나랑. 좋았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난 손맛 보고 살려준 거야. 어, 그렇지. 오우, 저기 뭐. 계속 잡으시네. 와, 저 뒤에 뭐야? 와우, 야. 저 뭔데? 35cm 되겠다. 우럭? 어, 우럭. 그냥 우럭이 있잖아. 오! 우, 우럭 봐, 우럭. 아빠도 잡았다. 아빠도 우럭이야? 아니, 아빠 뭔지 모르겠어. 어? 아이고! 어, 우럭 있다. 우럭이 많이 나온다. 어. 야, 이거. 아빠 손이 문제가 아니고. 살려줄게. 방생 사이즈야. 23cm. 이하는 방생이야. 바닥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우렁탕은 막 산 나오네. 이 작은 볼락들 있나 봐. 그러니까 아빠도 느꼈지. 아니 두두둑도 아니고 툭 하고 이제 도망가. 걸렸다. 탁탁탁탁. 썸네 저기 썸바 누르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그렇지. 힘으로 하면 무조건 뜯기는 거야. 풀어줬다가 들었다 내렸다 계속 해야지. 어 바늘 뜯겼네. 바늘만. 자, 추 빼고 채비 이하 그 검은 봉지 안에 있어 아들. 자 올려보세요. 옆 포인트 해드릴게요. 아빠가 해줘? 어? 아니 나 이제 추랑 미끼만 끼면 돼. 그러니까 추를 줘봐. 핀돌에는 손톱이 연글면 나중에 충분히. 오. 오. 나 이거 나 저 집기로 다 했는데 낚시를 하는 돌기 교육을 시키시래. 아 이 녀석 손맛 때리기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 나도 데리고 다닐 때 일당 주고 데리고 왔다니까. 하루에 낚시 따라오면 너 5만 원. 아들 너 저런 말씀 들으면 안 된다. 5만 원? 선태야 그것만 알아도 아빠는 혼자가 편해. 야 너 왜 혼자 잡아? 계속 해, 릴링 계속 해. 아니, 그래도 미끼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봤냐, 이 짜샤? 뭘 뭐야, 백쪽이지. 너 동점이야, 이제. 아빠 콧대가 높아서 납작해지지 않아. 허챔즈 미스바이트. 그 실력으로 아빠 콧대 납작하게 해주겠어? 여기 백쪽이 있다. 뺐어.
니 걸렸었어? 응. 미끼 확인해야지. 오, 바늘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바늘만 그거 자꾸 털려봐야지. 채비하는 것도 빨라져. 2연타. 2연타. 딱 괜찮은 사이즈야. 어, 맛있겠다. 그지? 딱 아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네. 추를 잡고 있어야지, 이때. 얘 물 죽으면서 나오는 거야. 채비 얼른 해야 돼, 아들. 오, 훌륭해. 너 누구 아니래? 손 다 끌어갔다, 이 짜샤. 야, 아빠 쳐다보지 마라. 아니, 나 분명. 그러면, 채비를 거꾸로 달아봐, 아들. 어. 또 반응만 달려. 아니, 그러니까. 네, 올려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거를, 채비를 들고 있어. 그거 앉아. 선바 누르고. 얘를 거꾸로 다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어. 이거를 여기다 다는 거지,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달고. 조금 감아. 조금 감고. 양핀도레로 추를 밑에다 다는 거야. 어, 핀도레가 양쪽에 있는 거야. 그, 뺄 수 있는 게? 어, 어. 뺄 수 있는 게 양쪽에 있는 거야. 저쪽에는 이게 없잖아. 핀도레가 없잖아. 좀 더 감아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좀 해봐도 입질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너무 높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안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 어? 아빠 이거 어디 갔어? 얘를 잘라가지고 조금 낮추는 거야, 이렇게. 이럴 때 매듭을 잘 할 줄 알면 금방 묶겠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일론 라인은 다 묶기 전에 침. 네, 시작해보세요. 침이나 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 정도 잘라졌잖아, 그지? 응. 짧아졌잖아. 그래서 매듭을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자. 내는 못 받은 거야. 자. 네. 네 아들 같으면 머리 좀 접어봐. 그 모습이요. 그렇지, 그거거든. 이게 뭔데? 그래, 백조기야, 이거. 아니, 계속 투덜거리는데? 어? 놀래는가? 백조기도 아니, 괜찮아. 쭉 달려오는 거야. 봐봐. 백조기라니까. 아빠가 놓친 거 네가 잡았네. 뒤에 손잡이 잡아. 쑥스. 자. 내가 이거 먹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망고. 아, 똑같은 거네. 이거 민수랑 같이 마셔야 돼? 어. 아, 이거 마셔. 여기다 일단 다 넣고 나중에 버리자. 밥은? 이제 쓰레기 봉투야, 원래. 이거 아빠가 슬쩍 한번 묶어놓을게. 아빠도 어우 더블이트인데. 이야, 딱 그림이 더블이트네. 이것도 백조기 같아. 오, 야, 수족이다. 아닌가? 어, 내 거 우럭이다. 방생이다, 그거. 오, 수족인데? 수족이가 조금 작나요? 아닌가? 아빠 얘 방생이. 어, 봐봐. 어, 방생이야. 얘 이거 내가 손으로 잡아도 돼, 이거? 어, 잡아도 돼. 주둥이 잡은 거. 손가락을 넣고 잡으면 편한데. 어, 아빠 얘 이거 생각보다 좀 꽉 꼈는데 이거. 후킹을 잘한 거야, 아들이.
얘를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미는 거야. 나도 밀고 있었는데. 어 그래? 이게 잘 안 빠졌어. 자. 오늘 대상어 종이 아니. 뭐지? 아, 나 진짜. 오, 이걸 크다고 해야 되는 거니? 올렸다. 빠졌어? 빠졌어. 바늘 터진 거 아니냐? 바늘 터졌어. 원래 그럼 바늘 터져야 돼. 근데 이번은 봉돌 아니냐? 터졌어. 아, 아예? 아예 채비가 터졌어? 이거 하든가 아빠가 후딱 연결해 줄게. 아. 잠깐만. 자. 오. 왜? 입질 왔어. 잡았다. 아씨. 야. 이 치사. 예, 풀렸어요. 오른쪽에서 여기서 방수돼. 백쪽이야? 뭐야? 볼락이다. 얘 가져가자. 응, 볼락은 15cm야, 방생. 오, 얘는 큰데? 등수로 따지면? 15cm 되겠다. 얘는 구워 먹으면 맛있어. 바이바이. 야, 왜 손맛을 네가 보냐? 아빠가 나한테 넘겨줬으니까. 야, 아빠한테 계획이 있었어. 너를 엮어달라고. 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내 거를 아빠 쪽에 붙여놨으면서. 아까보단 단차를 조금 짧게 했어, 아들. 자, 아들. 아들. 너 미끼 잘 꼈어, 아빠 거? 어. 썸봐, 썸. 아빠 내 건 잘 꼈어. 어? 선태야. 물 조금씩 살아나. 그렇지. 그래 지금 입질 그 우럭이야. 우럭? 아니다 백쪽이다 백쪽이. 백쪽이? 어 쭉 계속 감아. 처음에 힘이 많이 쓰는데. 어 백쪽이야 백쪽이. 우와. 오 사이즈 괜찮아. 이것만은 안 돼. 자. 낚싯대가 더 중요한 거야. 야, 할아버지 때릴 뻔했어, 엄마. 죄송합니다. 자, 아빠 갖고 있을게. 아빠 갖고 있다. 떨어지면 또 잡으면 되지만은. 아, 아까 큰 거 이만하게 놓쳤거든요. 사진 하나 찍어달라 그래. 난리 났네, 이거. 아빠 그랬지, 덤벙대지 말라고. 와, 네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오늘. 잡았다. 방대가 청방되는 중사님이네. 욕심쟁이 아닌 것 같은데? 백쪽이 같은데? 백쪽이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딱 너만하다 야. 그래도 연속 히트네. 그렇지 그렇지. 앉아 일단 앉아.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잘 따먹냐. 예 11시 30분입니다 식사하고 하시게요. 얼른 식사해서 예, 들물 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개인도 시간입니다. 예, 각자 생각하신 곳에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아빠 이거 좀 열어. 다 드신 그릇은 반드시 약간 큰 박스에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자 내가 내꺼 사주는 거 아니야. 된장찌개 아니야? 어 방에 뜯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 종류가 많네. 양파 맛있는데? 한 마리 왔어 오랜만에. 어? 백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넌 뿌띠라도 잡아봐. 오늘 나 뿌띠도 잡았어.
낙지가 그게 낙지냐? 많이 씩 뿌려, 많이 씩. 햇빛에. 어우, 크다. 이 정도 됐어? 어. 꽃게다. 꽃게? 어, 꽃게 잡으셨어. 와, 꽃게 되게 큰 거 잡으셨어. 와, 꽃게 엄청 크다. 꽃게 금어기입니다. 봐주세요. 그 알 보세요. 아. 아, 진짜 많이 좋다 말하셨네. 오, 내리자마자? 이거 버리면 아니다. 장대 같은데? 아, 나, 아니, 공장어. 공장어. 아, 진짜. 이거, 아, 그, 뭐였더라? 메퉁이. 아, 메퉁이. 아, 진짜 이거. 맛 없어요. 히트. 네, 그거는 거목이 아니에요. 가져가셨어요. 아빠가 잡은 사이즈만 한 것 같아요. 살려주니까 저기 가서 묻는다. 오,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뭐냐? 장대인가? 오, 메퉁이 큰 거 아니야? 메퉁이 같다 이거? 모르겠어. 이야, 뭐 크다. 뭔 의미로? 오, 대박. 우와, 35는 되겠네. 와, 이야. 우와. 바닥 완전히 질질 끌었어, 아빠. 진짜? 어. 오, 턱 했어, 턱. 예, 그 사이즈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와, 근래에 본 우럭 중에 진짜. 오, 진짜. 오. 처음에 나도 장대인 줄 알았네. 어, 아빠도 메퉁이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거 사이즈 좀 얼마 돼? 어, 얼마든지. 어떠? 호태야, 저 소금 좀 많이 쳐. 소금? 어. 소금 다 얼어. 오, 엄청 크다. 손태야, 백쪽이다. 크지? 지금 다 큰 것만 나와. 지금 다 큰 것만 나와. 어허, 그래. 여기다 있었네. 아니야. 빠진 것 같은 느낌 들면 백쪽이야. 진짜 빠졌어? 아, 어떻게 잡는 건데? 아니, 왜 계속 내가 잡는 거 빠졌어? 쳐보라? 릴링 잘 감았잖아. 어, 릴링 잘했어. 아빠는 두 마리째. 아. 빼고서 하나만 달아. 오, 사이즈 좋다. 이런 것만 나와도. 응? 이제 탁 하고 물릴 거야. 맞지? 아빠도 후두둑 했거든. 에이, 아빠는 먹었어. 히트냐? 치사하게. 아빠는 뜯겼는데. 오, 수족이다. 작아서 그렇지.
다들 죽어라 부서해 부서. 이게 부서는 거 부서래. 그게 커야지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가 안 산다 그러면 엄마 따라오지. 손맛 좋았지? 좋았긴 했었는데 정신장수 떨어뜨릴까봐?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잡은 게 부서네. 나 염장. 예, 오늘은 3시에 철수하겠습니다. 3시. 와 거의 다 됐다. 얼음 하나 마실까? 아니 아빠 꺼내 드세요. 나도 그거 마실래. 와 발을 12개 샀는데 딱 둘이 다 같이 썼네. 아빠가 중간에 많이 터뜨려 먹었어. 하참질 아니야? 아 아빠 투둑하고 뜯기는 거 되게 많았어. 난 투둑. 그럼 보리멸이야. 미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털렸다. 털렸어? 오 부세다. 오 와 오 수조기 수조기 제수조기 제수조기. 어 어 안돼. 에이 오 어 수족이 나왔는데 아 전 바늘 털렸네. 아들 아빠 바늘 털렸어. 아빠가 슬슬 정리할게. 자 2시 44분이네요 3시에 철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바늘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들내미만 하라고 하고 저는 슬슬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벌써 3년째?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따로 다니고 그 백조기 해서 그런지 이제 매듭만 좀 가르치면 지 한 사람 먹어치는 할 것 같아요. 지렁이도 미끼도 지가 깰 수 있고 그 바늘 걸린 거 그 바늘도 지가 알아서 혼자 빼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치면 이제 여름에 같이 다녀도 뭐 보살피면서 체력 빠지고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재미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놀다 갑니다. 이제 15분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자 올려보세요. 나왔던 부분만 다시 한번 뵐게요. 올려보세요. 신났어요.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배가 안 들어가. 우리 아빠가 세트를 다 사줬구만. 장갑까지. 저 버프도 안 쓴다고 하고 그랬다가 목 있는데 그냥 화끈거려서 잠 못 자고 반바지 입고 온다는 거 안 된다. 장갑 안 하고 이거 팔토시 안 하고 그러면 또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 짜식. 너 작년에도 그래도 니 끝까지 히트한다. 천천히 천천히. 오, 뭘 뭐야 백종이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플라이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낚시에 취미를 좀 붙여가나요. 어, 수고했어. 예, 예. 아, 선생님 잘 논다 갑니다. 아, 예.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넣나? 많이 넣었네. 예. 집에 안 뺏겼잖아. 그렇죠. 집에 가서.